나를 좀 도와주시게. 무슨 일인지 속 시원히 말해보시게. 우리 어머니께서 병환이 위중하시다는 기별이 왔는데. 누구야? 아, 이번 연기 좋았는데. 아, 누구야? 아끼라! 레기가 나때나이오데 나니것도 됐까? 조센진까? 고치라니와 난노고요데 기사마와 일본진노요다가 아이츠라와 조센진까? 와타시타치와 타다 부타이노 준비오스루 가쿠세이데 고자이마스 아노 데스노 조센진까 도우카오 키이테이루 나니오 시테이루가와 키이테와 이나이 아노 조선 사람이요. 본국어 대하나세. 본국어로 말하고 있어. 나의 본국은 조선이요. 아니요. 뭔가 남아있기야 조선인가? 본국어 대하나세. 다스다. 고이츠와 마다 일본어가 헤타난데스. 돈나 고요데 이라셨다노카 오시에테 이타다케레바 오크가 츠타에마스. 고고 사이킨 후퇴센진야 후준나 사회 주의자들이 隠れて何かを企むことが頻繁に起きている。私たちは本当に違います。それは俺が判断する。おい、行け。はっ、明日会おせ。それは僕たちの進撃の台本です。 何もありません。よく聞け。万が一余計なことを企んだら治安警察法により貴様ら朝鮮人を厳重に処罰するからな。 責任者は誰だ？ 私です。どうかしましたか？連行しろ。 됐어요? 오늘도 안 풀어줄 모양입니다. 며칠간은 기대 않는 게 좋겠어요. 사전 검열도 통과한 극본인데 대체 왜? 그 대사 때문이라더군요. 10년 전엔 자유가 있었지.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자유란 없네. 없잖아. 없는 걸 없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인가? 사람을 그리 가둬둘 만큼 큰 잘못이란 말이야. 조선 땅에서 자유를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본보기로 삼는 거겠죠. 어머니 그러더구나. 네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매일 밤 여기 틀어박혀. 밥은 안 먹고 술만 마시며 글을 쓴다고. 한 달째. 아비가 글은 아니 된다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헌데 문학지에 글을 써보냈더구나. 그것도 여러 편을 말이다. 네 이름 수역자 대신 수산이란 호를 쓰면 아비가 모를 줄 알았더냐. 대체 네가 왜 조선의 신금인지 뭔지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게야. 경성에 가지 말라 했다고 아비에게 반항이라도 하는 게야.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일은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결혼하라 하시어 했고 집안의 토지 관리를 맡아 해야 하니 농업학교로 가라 하시어 갔고 일본에서 돌아오면 회사 일을 하라 하시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그렇게 반항을 했습니까, 아버지? 우진인려? 지금 그게 자식이 아비에게 할 소리드냐?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절 낳아주셨으니 저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자식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절 사람으로 낳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제 생각이 있고 저의 의지가 있는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가 지금 아비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야! 예! 예. 저는 지금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뭐라? 남들은 조국 독립을 위해 투신한 이때 전 아버지 뜻에 따라 아주 비겁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글로나마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글로나마! 글로나마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알량한 몇 자 적는 걸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제게 그마저도 관두라 하신 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저더러 살라는 것입니까? 죽으라는 것입니까? 해임, 내 해임한테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해임은 독립운동을 뭐 하는데 도대체 뭔 대단시를 본 이유가 있길래 목숨 내놓고 이 짓거리 하냔 말이다. 넌 쪽팔리지도 않냐? 개 돼지 마냥 핍박 받으면서 사는 거. 나라를 되찾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했어, 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난 절대 용서 못해. 빼앗은 놈들도 그 놈들한테 빌붙은 변절자 놈들도 절대, 절대 용서 못해. 알았어? 왜들 그렇게 변했어요? 선배가 마련한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면 되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요? 돈만 전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어요? 내가 바라는 거는 이런 거야. 내 딸이 부르는 노래가 언제까지나 조국의 언어이게. 내 딸이 자유롭게 살아갈 삶의 터전이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묻힌 조국의 땅이길 바래. 지금 이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면 조선은 더 이상 조국의 언어로 노래하고 조국의 글로 쓴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돼. 원에서가 아닌 강점, 강압에 의해 언어를 잃고 땅을 잃고 결국엔 그 땅에 묻힌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잃게 돼.
아직 안 끝났어?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바닥에 그게 뭐야? 일어서. 일어서! 어때? 아직까지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나무가
총독부에 투항하는 건 영원히 죽는 것이요. 스스로 당당히 죽는 건 영원히 사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있지. 내 나라 독립되는 거 보고 죽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볼 수 있다. 그런 세상. 네 캉 내 캉 만들어보자. 님들 얼굴 따 감옥 맛도 보고 왔어요. 가만 있어. 이참에 제국 경찰 실력 좀 보게.
이건 뭐야, 자식! 정문 오면 모두 봉쇄! 저는 무장! 전투 태세!